이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머리 만지면 누가 나를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머리 만지면 한두 달에 한 번 염색도 해드린다.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염색한 건 까맣게 잊으신 채 당신 머리카락 까맣다고 자랑하곤 하신단다. 다른 할머니들은 머리 하얀데 어머니는 머리가 어때? 어머니 머리는 어떤게? 어머니 머리는 까망해. 까망해. 자, 요리 앉읍서. 화장해드릴게. 지금 앉읍서. 이제 어머니가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모양이다. 꽃 구경 갈 거니까 화장행 가게. 어머니가 화장하면 좋겠다고 했지. 젊어선 분칠은커녕 흔한 기초 화장품도 못 바르셨는데. 아이고 예쁘다. 어머니 마음에 듣고 거울 보니까 어머니 내일도 화장해 달래는 없어요. 정옥이 보고 해. 나하고 닮았네. 아이고 예뻐. 어머야. 아이고 예뻐. 나하고 닮았네. 꽃처럼 곱게 꾸미고 꽃을 벌어 가기로 했다. 마침 날씨도 도와준다. 지난해에도 이맘때 나들이를 가며 마지막 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는데 감회가 새롭다. 화사하게 물들기 시작한 계곡. 봄을 알리는 유채꽃이 지천이다.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계절의 변화에 무심해지지 않는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됐다. 이제 막 깨우면 오후 5시에도 일어나시고 그 눈을 다시 못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눈을 뜨고 오늘도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 이제 소풍 가자 하니까 소풍도 와주시는 어머니가 목이 메어요. 감사하고. 어머니 내년에도 여기 꽃놀이 오게 해. 꽃 구경 오게 해. 꽃 피는 계절에 세상에 오셔서 102번째 봄을 맞으신 어머니. 이름처럼 봄을 이루고 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시길. 어머니. 안지카. 어머니 따뜻해? 아유 따뜻하네. 어머니 자리는. 이거 누구라? 어머니잖아. 어머니답다. 가끔 생각한다. 어머니는 왜 내게 오셨을까? 어머니는 그 자식 중에 가장 힘든 어머니를 필요로 할 것 같은 딸한테 와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존재 같아요. 나 자신보다도 자식, 또 자식 중에 가장 아픈 자식. 내가 좀 도와야 될 거기에 마음과 몸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22년을 살았네. 피가 없다, 피가. 지금 이렇게 오니까 어머니 그것만 불러도 제가 복받쳐 올라요. 너무 많은 게. 이름이니까. 비가 온다, 비가 와, 비가. 이거 봄비야.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우리 집에 봄을 활짝 이루고 가야 돼. 예? 우리 집에. 사진도 잘 찍어놨다. 이 사진은 너무 좋다, 예, 어머니. 아, 잘 나왔어요. 이것도 잘 나오고. 예. 습사 크게 오, 습사. 마지막으로. 이어도 살아. 50년 물질한 해녀였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품어 키우신 어머니. 100여 년을 살고 다시 아기가 되셨지만 어머니를 보고 배운 딸들은 안다. 오늘 하루 참으면 괴로움은 잊히고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어머니, 바당 보면서 진도바당 불러보제. 그렇게 당부하던 당신의 강인함과 아낌없이 내어주던 그 사랑이
끝없는 저 바다를 닮았음을